안녕하십니까? 하나두기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체험하고 누리며 모든 만남,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의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4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제27차 세계 선교대회가 망대를 가진 파수꾼을 주제로 19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세계 선교대회 당일 참석자 차량 신청을 사무실에서 받고 있으니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당일 오전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선교사 합숙이 1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본교회 부목사 참석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4월 20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남미 40일 집중훈련이 22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미션홈실, 한나실, 태영아부실, 사랑부실은 숙소로 사용되니 훈련 기간 중 성도님들께서는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제자훈련이 4월 23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7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제51차 대구노회 전도 캠프가 황금어장 살리는 절대망대를 주제로 29일부터 이틀간 대구 하나교회를 베이스교회로 진행됩니다. 사무실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28일까지 신청받습니다. 평신도 성장학교가 오후 1시 30분부터 지정장소에서 있으며 제자반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7일부터 19일 선교사 합숙 및 제27차 세계 선교대회, 20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다음 주일은 제11회 하나 선교대회 및 선교축제 주일로 오전 9시 구역공과 오전 10시 연합예배가 류광수 목사 직강으로 진행되며 오후 4시 하나 선교예배가 정성웅 선교사의 설교로 진행됩니다. 또한 선교사와의 만남이 나라별로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며 237 선교엑스포가 1층 로비에서 오후 1시부터 열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의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담임목사실에서 있습니다. 237 선교포럼이 오후 2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생명샘교회 설립감사예배가 오후 4시부터 생명샘교회에서 있습니다. 김은미 집사가 2024년 4월 1일부터 본교회 사무관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일 지하주차장 바닥 차량 오일 제거 등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 입구 주차복 및 개교 기념탑 앞 인도블럭에 주차를 금지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나 선교대회 당일 지하주차장이 혼잡할 수 있으니 근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